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햄릿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전무성 선생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피리아의 아빠 역을 할 줄 알았더니 오빠 역으로 나오셨습니다. 레아티스 역을 하면서 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그 매니아들이라든가 네. 친구들 또 후배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네. 아, 지금 연장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에 커튼콜 할 때 그 순서가 네. 순서대로 이제 이번에 그 이해랑 선생님 탄신 100주년인데 네. 그 공연을 기획한 그 저 박명성 대표가 그 이해랑 선생님 기념 공연이니 네. 선생님의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이해랑 연극상 수상자 수상자들 네. 왜냐면 연출 뭐 무대 배우 뭐 글, 작가 뭐 전부가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캐스팅해서 공연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네.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결정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전부 이제 그 수상자들을 네. 연출 뭐 박동우 전 무대 미술 뭐 전부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은 다른 데서 이제 마침 이제 공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참여를 못하고 아침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배우들이 와보니까 지금 출연하는 그 배우들이 모인 네.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 저 이번에 햄리턴 유인촌 씨가 이해랑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햄릿을 공연 그때 며칠 하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지. 네. 그 이제 막 그때 햄릿을 했기 때문에 아, 그 동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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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햄릿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선별된 그러니까 마침 저 시간이 되는 그 배우들 중에 네.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75인데 마지막에 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 갖고 연출이 그 75살 먹은 사람을 네. 20대 햄릿 친구로 이제 출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햄릿도 60이 네. 한참 중반 되고 지금 전부가 막내가 60이에요. 예, 네, 막내인 네. 한병구 네, 교수께서 60. 네. 그래가지고 그 한병구가 그냥 막내 노릇을 네. 하고 이제 작품도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뭐 전부 출연자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상만 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우리나라 배우들이 거의가 선생님의 지도 저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은 배우들이 드물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마침 그 선별된 그 배우들 전부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는 가르침을 받은 그런 배우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후배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또는 후배들은 네. 선배들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랄까 흠모의 정, 존경의 염 그리고 네. 가르쳐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 1시에 나오라 그러면 네. 연출을 1시에 나오라 그러면 한 11시면 이미 다 나와 있어. 나와서 이야, 자기 네. 연습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큰 저 작품 아니에요. 네. 7월 15일 날인가 그 총 오픈 리허설을 하는데 시작을 네. 6월 20몇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연습. 네. 안 되는 거지. 근데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가짐들을 그냥 고도의 집중력.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늙고 무슨 젊고 그거 없어 하여튼 자기가 맡은 역할이
어떻게 보여질까에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저는 아까 팜플렛을 보면서요, 선생님 프로필 밑에 이제 열정과 뭐 패기라는 단어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공연을 저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잖아요. 야, 근데 진짜 선생님들께서 이 무대를 채우는 에너지가 진짜 이 몸으로 와닿았어요. 몸으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현민 씨가 30대 초반인가요? 20대 후반? 올해 딱 30입니다. 올해 30. 네. 이 신인 배우가 돼가지고 오늘 공연을 뭐랄까 마치 그 이렇게 그 기독교 신자가 성경 읽는 기분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 예, 진짜로.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아, 네. 네. 아. 저기 그렇지 않아도 왜 우리가 공연을 한번 하면은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또 그렇죠. 뭐 좀 안티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각자가 다 다른 어떤 세상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안티적인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인터넷 리뷰에도 상당수가 다, 일단 다, 예. 올스타전 같았어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예. 이상하다. 이번엔 하나도 그런 안티적인 의견을 내는 걸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천만 다행이고 또 하나는 그, 후배들이 그 얘기를 해. 어떤 뭐 우린 뭐 하고 있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까 그러니까 50대부터 20대까지 배우들이 그렇지. 네. 그렇죠. 그 네. 젊은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젊은 배우들이. 네. 그리고 우리들 이번에 그 뭐예요? 역할 하면서 코러스 역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각자 한 가지 역만 한 게 아니고 멀티라고 하죠. 걔 하여튼 정말. 나이 먹었다고 극중 왕을 시키더라고. 맞아요. 햄릿의 부왕 유령. 네. 유령으로. 그 저 유령은 이제 저희가 다 했고 네. 극중에서 왕 역할을 이제 내가 했다고. 그렇죠. 네. 왕비 역할도 그러니까 이제 계셨던 그 왕. 저희 그러니까. 진짜 연극에서는 청년을 했고 그 극중에서는 그걸 맞는 극단 나이. 극단 대표이면서 네. 극단 대표 됐어. 네, 극단 대표면서 네. 이 귀에 이렇게 독 들어가서 바닥에서 몸부림치시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아, 최고였습니다. 그 잘못했으면 네. 젊은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야단 맞을 뻔했다 그런 네. 생각도 해요. 왜냐면 네. 그 아주 중요한 씬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연습할 때 그랬어. 늘 야 이거 한 씬 하고 나면 연극 하나 한 씬 한 네. 기분이다. 그래. 왜? 집중해서 할래.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냥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할 것인가, 네. 또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이제 연출하고 뭐 안무하는 사람하고 네, 이제 요구가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표현해야 되는데 몸이 제대로 놀아야 되잖아. 아유, 근데 독살 당할 때 이 독이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전해져 왔습니다. 예. 바닥에 누운 채로 이렇게 독이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거 다 안무 네.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팜플릿 봤을 때요 안무감 이렇게 너무 스태프들이 되게 다 있으신데 안무 감독이 딱 눈에 띄는 거 아니 선생님들께 설마 춤 연습을 시키신 건가 이 극에서 그랬더니 그 움직임들을 아 저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짜셨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에 햄뉴터고 왜 칼싸움 하는 거지? 네. 그건 어땠어? 그것도 아 저는 솔직히 그냥 이게 평범하게 직접 그냥 치는 걸로 치면서 하겠다 그랬더니 와 이것들을 해서 조명이 갈라지는 거 보니까 이게 직접 부딪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되게 독특하다 뭐 그런 의미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직접 안 부딪히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가 안 부딪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 버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더 오히려 뭔가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레어티즈하고 햄릿이 그러니까 더 집중도 있게 볼 수 있는 대결의 의미가 더 확 살아난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본인이 들으니까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뭐라 그러냐면 인상적이었다 그 시인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커튼콜 하는 인상 그거에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 칼싸움을 어떻게 할까? 진짜 펜싱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식의 그 동양식의 무술 우리 하멸태자 때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근데 연출이 아니다. 그건 다 들킨다. 그걸 내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만 가지고 그것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쫙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네. 하고 그다음에 기합 네, 예, 기합 같은 거 딱 넣고 그러니까 후배들도 그 얘기를 많이 이제 기팅을 해주더라고. 인상적이었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부딪혔으면요 이 유인춘 선생님이나 정 선생님의 어떤 그 디테일함들 이런 것들이나 뭐 슬로우로 거는 이런 부분들도 네. 솔직히 놓치고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대목이 외국에서도 연출가들의 이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해서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 작품 중에는 거기를 이제 복싱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고 우리 함열태자 땐 한국 거미지 네. 예, 그걸로 이제 총 이 창검술 같은 그 이제 예, 한국을 가지고 네. 막 이렇게 동양적인 동양무 검도 비슷한 느낌. 사실 저는 총이 나오잖아요. 휴대폰도 나오고 예, 정말 그거는 정말 센세이션이다 진짜 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총으로 이제 폴로니어스를 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중에 이거 대결도 총싸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사실 뭐 했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었어.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칼로 마무리를 짓는 거면 아 이거는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구나 싶었죠. 예. 총 끝에다 어떻게 동무치고 이렇게 찌르면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독이 묻은 총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막 했는데, 예. 자 이제 막내가 60살, 선생님이 이제 1940년생이신데 41년, 네. 박정자 씨가 42년인가 그럴 네. 거야. 그러면은 박정자 선생님이나 손숙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아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연습장에서는 호칭을 서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전부터도 이제 뭐 같이 연극도 네. 했고 뭐 이런 친밀감 있게 네. 지난 배우들이니까 네. 뭐 박 선생, 손 선생, 네. 뭐 전 선생 이런다든가. 그러면 손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저 부군 되시는 분이 내가 그냥 늘 뭐 형 했으니까 네. 이렇게 가깝게 부를 때 형수 뭐 이러기도 하고 네. 지금 예를 들어 저 누구의 윤서정 씨 같은 분은 그냥 형수 그러잖아. 아, 저 오현경 선생님 사모님. 네. 오현경이 형님 보고 네. 형님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형수 이제 그렇게 지나고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럼 그냥 손숙 선생님은 전 선생님 이러시나요? 전 선생 뭐 네. 이러고 아니면 예. 무성 씨 이럴 때도 네. 있고 예. 그냥 왜 국립극단에 있을 때 같이 생활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어 없이 네. 그렇게 지나고 다 그랬지. 박정자 씨도 천연병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공연도 좀 했고 네. 같이 뭐 영화에도 같이 출연했고 그런 가까운 사이들이니까 그런 명칭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대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아, 솔직히 조금 더 기대했던 건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걸 좀 기대했는데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존칭은 씨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선생 하시는 그런 격은 아직까지는 그건 있지만 허물없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전무성 선생님이 야구 선수였다는 거 잘 모릅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천 축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제 피난들 갔다 와가지고 네. 내가 4학년에 올라왔는데 네. 피난 갔다가 들어와서 네. 4학년 됐는데 축현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그 달리기 하는 거 보고 나 달리기 하는 거 보고 몸이 빠르다고 픽업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어영부영 따라다니면서 야구했지. 네. 그런데 6학년 돼가지고 네. 야구 선수가 이제 진짜로 돼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네. 대회도 나가고 그럼 네. 인천 지역에서 이것도 하고 전국에도 나가고 이제 그러다가 네. 그 팀이 9명 중에 8명인가가 6학년이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 팀이 다 같이 저 동인천 중학교로 가기로 했거든. 네. 동산이나 동인천으로. 아, 네. 근데 동인천으로 가더라고. 네. 그런데 나도 동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그때 이제 공부를 조금 잘했나 봐. 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담임선생이 글로 안 보내고 날 인중으로 보낸 거야. 인중은 말하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왜 보내면 담임선생 왜 이제 고과 점수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나는 글로 보냈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울면서 갔다고. 아, 야구 못하게 되니까. 야구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는 네. 야구부가 없어, 인중은. 아, 나중에 생겼지. 그때는 없었군요. 네. 지금 재물포가 있어갖고 네. 재물포 좀 잘하잖아. 네. 근데 그땐 재물포 고등학교도 없고 인중만 있을 때야. 그냥 가가지고 어떡해. 근데 저 동인천으로 간 애들은 나보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러고 세컨 페이스로 했거든. 네. 그러고 이제 타수는 항상 그 톱 타자를 했어. 네. 몸이 좀 빠르다 뭐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글로 가니까 배신자라고 그래. 이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네. 인중에 그 선배들 중에 캐치프로는 선배들이 네.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 이사망님 보고 형. 좀 나도 좀 해보자 그러고 클럽 중에 잘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선수 같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선수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야구부 만들자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럴래? 이래가지고 체육 선생 막 구설 먹고 야구부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학교 선생들한테 맨날 야단만 맞았어. 공부 안 한다고. 인중은 공부 안 하면 야단 맞아. 성적이 좋아야지. 그렇지, 성적이 맞아요. 나쁘면 안 돼. 그거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체육 선생이 막 막아갖고 했는데 시합 나가면 걔네들한테 맨날 깨지지 뭐. 그렇죠.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동인천하고 붙으면 그 피차가 나 나오면은 볼을 슬슬 던져줘. 치고 나오라. 근데 후속 타자가 네. 쳐줘야지. 걔 볼이 참 좋았어. 일본에 있다가 온 네. 이제 제일 높은데. 나이가 우리보다 한 두 살 위야. 그러니까 볼도 세고 막 그런. 그러니까 난 이제 슬슬 던져주고. 난 포스트까지 가면 어쩌다가 가지 그것도. 가면 그 다음에 못 와. 뭐 그렇죠. 못 치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 저 학교에서. 근데 야구부가 돈이 많이 들어. 그럼요. 클럽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미군들이 쓰다 버린 거, 뱃 같은 것도 네. 미군들이 쓰다 버린 거, 클럽도 그래가지고 이만해. 아, 이게 그러면 그냥 사실은. 그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만 네. 키고 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키 맞는 게 없어. 그냥 그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갖고 했다고. 그게 전국적으로 학교가 그랬어. 초등학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배트 만들고 그러도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됐잖아. 그게 다 우리 네. 그런 뿌리 저 그걸 다 네. 뭐 했던 사람들. 지금도 이제 야구 보시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무송을 연극의 길로 이끈 어떤 마법의 순간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뭐 딴 거보다도 네. 야구 선수 안 됐지. 네. 못 했잖아. 네.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갈 가정형편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인중이나 저 인고나 동인천 고등학교를 가서 야구 선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니까 야구 이제 한 네. 3년 동안 공백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학도 못 갈 거. 그럼 어떡하나 했더니 이제 실업학교를 간 거야. 공업학교를 네. 가갖고 기계 뭐 하는 그런 네. 거 이제 네. 취직하려고. 근데 그래서 인천 공고를 갔다고 기계과를. 그 이제 그걸 이제 갔는데 제도하고 뭐 이런 하여튼 조금 잘해가지고 인천 기계 공작청이라고 저 말하자면 기차 뭐 이제 뭘 만드는 네. 그런 회사야. 저희 보드나 또 이런 거 깎는. 그러니까 공업학교 나왔으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뭐야 이 뭐지 인턴 뭐 인턴 그렇죠 그러니까 실습 입도선매 사전 취업 그거 이제 지나서 그러니까 졸업할 때 네. 그거 뭐 보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이 되는 거야 정식으로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밤 긋는데 네. 쇠를 깎는데 쇠가 꼭 떨어져 가지고 녹이 슬고 있어. 네. 근데 내가 몸이 깎이면서 녹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일주일 이제 지났는데 밤교대야 3교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미치겠어. 뭔가 내가 깎이는 거 그러고 녹수는 것 같아. 안 나갔어. 그러니까 한 번 안 나가면 찍히잖아. 그렇죠. 무단 결근.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는 못 나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보고돼갖고 그냥 졸업생 이제 담임선 그러니까 주임 선생이지 그 선생한테 막 야단 맞았지. 너 때문에 다른 애 갈 걸 못 갔다 이거지. 추천이 안 돼. 아 그렇죠. 그래 뭐 이제 어쨌든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그 서울신문 인천지사장을 만나.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날 제가 그 총무 서울신문 총무로 이제 데려다가 아, 보급소 아, 그래 신문 보급소 배달하는 보급소 총무 인천지사장 네. 되시는 분이 그렇게 날 데려다가 그걸 시키시더라고. 아.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떻게 이제 우연치 않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네. 만났어.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던데 이제 아침엔 새벽에 나가서 네. 서울서 내려온 인천역에 네. 역에 나가서 그 신문 내려오면 받아서 네. 배달을 하는 애들 중학교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배달하잖아. 아, 네. 이제 부스 나눠주고 그러고 이제 보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떻게 했다 보고하고 이제 낮에는 집 다니면서 수금을 해야 돼. 아, 근데 가기만 하면 서울신문 사절이었더니. 아. 그러니까 수금도 안 되고 뭐 하는데 그것도 그렇잖아. 하여튼 결국은 문을 닫게 됐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서울신문 이제 그 할아버지 저 우리 선생님이 네. 나중에 뭐 줄에도 서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힘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서 그래도 깔린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나도 계속 그분 밑에서 이제 받으러 댕겼는데 돈을 주이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끝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낮에 신문 애들 나눠주고 아침부터 돈 받으러 가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처에 조조할인 영화관이 있어. 조조할인 9시에 돼서 들어가면 두 개씩 하고 막 그럴 때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어가서 나오면 오후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돈 받으러 가고 이런. 그거 보러 댕기는 재미에 오전에 그거 보러 댕기고 그러니까 뭐 장마라 천의 이발사니 뭐니 뭐 또는 그 외국 영화 뭐 이런 거 이제 저 비 많이 오는 영화들 있잖아. 뭐 하이눈 뭐 아니 그 아 스크린이 뭐가 워낙 이제 오래 돌려가지고 비가 많이 오잖아. 네. 필름이 상해갖고 이렇게 그런 비 쭉쭉 내리는 영화.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너 잘생겼으니까 뭐 저런 거 한번 저 배우 영화 배우 한번 어떠냐. 그러니까 괜히 솔깃해지는 거지. 그리고 조금 내가 그런 끼가 좀 있었나 봐. 옷 같은 거 입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안 입고 뭐 내지끼라고 그러잖아. 뭐 줄 쫙 잡아서 일본 말로 그때는 내지끼 내지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림이 없으면은 이불 밑에다 깔고 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쫙 펴지고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네. 그럴 때야. 학교 다닐 때도 하여튼 그런 적이 했는데 내 친구 중에 이제 서랍을 얘들 들어간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어떻게 만났는데 뭐 연극을 하자. 그래서 야 무슨 연극이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 뭐 그런 책 있잖아. 네. 그걸 한다고 이제 인천 지역에서 서랍을 다니는 애들이 모여. 그러고 나도 이제 시켜준다 그래갖고 케이크집 아이스케이크집에 들어갔어. 네네네. 모여서 뭐 의논한다고. 갑자기 갔더니 뭐 이제 며칠부터 모여서 뭐 그거 하자. 뭐 프린트도 해야 하고 뭐도 하고 너는 무슨 역할을 할 거고 뭐 연출 없는 친구가 서랍을 내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고 이제 빵하고 그 케이크 아이스케이크하고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이 새끼들이 돈 하나도 안 내고 다 나가면서 뒤로 하게 내가 걸렸어. 근데 그때 돈이 있어야지. 네. 그 시계 풀러줬다고. 그땐 시계 잘 잡아줬어. 지금 들어간 점을.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 보고 이실 짓고 했어. 그렇게 해서 시계를 맡겼는데 좀 찾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받을 돈이 좀 있잖아. 네. 미수금. 네. 아, 미수금. 아니, 그리고 직원이니까 어쨌든. 네. 가불. 가불 좀.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그러더니 그거 찾아라 그러더니 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너가 그런 걸 좋아해? 그런 거 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니 티켓을 두 장을 주시는 거야. 그게 햄릿이야. 드라마 센터. 이게 연극 티켓을요? 드라마 센터 개관 기념장 햄릿이야. 근데
그분의 따님이 그 당시에 드라마 센터 개관하면서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서 네. 인천 여상 나오고 그러면서 너가 그런 거 하고 싶었냐고 그러면서 표를 주셔. 그냥 물어 해갖고 서울 올라와서 거기 남산까지 남산까지 네. 그냥 기차 타고 뭐 물어 간 거지. 가서 그걸 딱 보니 극장에 들어가보니까 이게 보지도 네. 못했던 극장 아니야. 애플런 스테이지가 나오는 그렇죠. 이런 거 아, 네. 맨날 영화관에 그 프로세니엄인데 그렇죠. 야 뭐 이런 게 있어. 네. 그러고 봤는데 그 이제 죽느냐 사느냐 김동원 네. 선생님 네. 그거 보고 와 그러고 에이프런 스테이지에 다 장민호 선생님 뭐 황정훈 선생님 네. 그때 할 때인데 근데 난 그분들이 누군지 하여튼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황정순 선생이니까 저 사람 황정순 네. 뭐 이런 건 아는데 장민호 선생은 이제 잘 안 나오셨죠. 영화 잘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김동원 선생 가끔 하고 뭐 이러니까 네. 현재 그걸 보면서 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근데 프로그램 네. 딱 보니까 뒤에 학생 모집이 있어. 아 여기 들어가자. 그래서 입문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때 돈 내고 나갔으면 연극 지금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네. 예. 그렇지. 시계 잡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어지고 이어져서. 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최성현 선생님인데 네. 그분이 그 시나리오도 쓰시고 그리고 인천시의 그 뭐라 그럴까 시조 작가이시고 뭐 이런 분이 네. 문인이셔 아주 훌륭하신 라디오 분이야. 극본도 좀 쓰시고 아마 그러셨던 네.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유치진 선생님하고 연이 있으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피난 시절에 어떻게 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니까 이제 시험을 봤더니 오케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말씀을 해 이제 백을 넣겠지. 네. 그래서 하여튼 픽업 저 됐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 뭐야 인터뷰하는데 네. 네가 전무석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들어간 네. 거지. 그런데 괜찮다 너 되겠다 뭐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분이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날 또 이제 하고 이제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붙들어 놓고 제대로 이제 뭐 하고 해가지고 그분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뭐 들었던 얘기 그런 거 많지. 그러니까 그때 동기분들이 이제 신구 네. 민지환 여자로 반여정 네. 씨, 아 반여정 씨, 봉산 탈춤하는 김기수 씨, 네. 그런 정도 지금 남아 있지. 아우 얘기를 끊임없이 더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야심해서 선생님 내일 공연도 있으시고 마무리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 이 김현민 군이나 저 장복영 양 같은 20대 젊은 배우들에게 내가 이 말은 좀 들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역시 또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을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아. 내 스스로보다도.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옳았던 거거든. 그래서 전달을 이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인간이더라 하는 얘기.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사건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대에서 배우가 제대로 쓰려면 10년이 가고 무대에서 말을 제대로 하려면 10년이 간다. 그런데 너는 그런 그 과정 겪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이제 꾸중을 들은 게 하나 있거든. 그러면서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늘 10년?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뭐냐면 10년을 어떻게 참어? 그리고 인간 아닌 놈이 어디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철문제야. 네. 근데 차츰 세월 가면서 네.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절실하고 옳은 말씀이지. 이제 그런데 그러고 그 이제 내가 이제 벌써 선생님 돌아가신 지도 벌써 그렇게 오래됐고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 더 굳힌 저 생각한 게 있어. 뭐냐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벽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왕에 시작한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완성해라 이제 그거지. 아, 야, 그 아카데미 시작부터 벌써 56년, 57년, 62년도니까 네. 56년, 5년, 55년. 자, 그러면 이제 현민 네, 씨가 네네.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신데 아, 네, 그렇죠, 예. 본인의 각오랄까 이런 거를 오늘 얘기하는 걸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네. 아, 뭐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점은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인간이 되라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가 제가 지금까지 짧지만은 연기 생활하면서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던 점이어서 앞으로도 더 이거를 더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더 제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 말씀이 네. 와닿기도 하고 아, 나 잘하고 있구나 해서 칭찬해 주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다면 네네. 한 가지 더 아, 네.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늘 거만해지지 말아야 돼. 아, 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도 나중에 어느 위치가 돼서 그렇게 된 다음에 거만해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심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 거만해져 가지고 말하자면 금수저 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갑질을 한다든가 갑질의 어떤 네. 행위를 한다든가 참 뭐랄까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 그러니까 항상 검소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네. 선생님의 말씀 인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이거지. 예, 시간이 어느덧 12시를 향해서 밤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의 인터뷰가 김현민 군과 저에게는 마치 한 학기의 수업을 농축해서 듣는 그런 아주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